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중년 이혼, 황혼 이혼,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노년기에 벌어지는 이혼의 80, 90%가 아내들이 먼저 원했다는 점을 보자면 이런 이혼의 결과는 아내들에겐 자유를, 남편들에겐 몰락을 가져오는 거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식이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혼만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제 모든 상황이 남편들에게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바짝! 고개도 들면 안 됩니다. 괜히 날아오는 유탄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실감을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중년 이후 남편들이 이혼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어떤 꼴이 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모토로 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는 부적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주 간략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보면서 시작해보자고요.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갖고 있는 자산을 아내와 남편 반반씩 절반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존 창업자만큼이나 재산이 넉넉한 것이 아닌 이상 평안한 노후를 위해 재산을 불려도 모자른 판에 많지도 않은 재산에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집 한 채 갖고 있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부라면 그 집을 팔아서 둘 다 전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쪼그라든 재산으로 새 집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쪽방촌에서까지 가서 살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이혼담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차지한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최소한 가사 도우미, 식당일, 간병인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이혼 후에 느끼는 공포감을 여자들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내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 받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확 쪼들게 되고 힘들게 살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재산의 반을 가져오고 그리고 일자리를 수월하게 얻게 되니까 과거 이혼했던 여성분에 비하면 그런 경제적으로 쪼들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마음속으로 이혼을 할까 말까 계산을 해볼 때 남편의 재산을 지금에 있는 재산을 반에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집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경력이 없다 보니 그래 좀 육체 노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좀 스타일을 친구들한테 좀 스타일을 구기겠지? 뭐 스타일은 구긴다 치더라도 더 이상 보기 싫은 꼴 안 봐서 좋고 그 남편의 그 신경질 섞인 어투, 그 어투에 또 마음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퉁칠 수 있다. 이런 뭐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확 줄죠. 어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친구들도 내 사정 쭉 알아왔으니까 뭐 친구들한테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뭐 내가 그러네 뭐 친구들한테 뭐 돈 빌릴 것도 아니니까 뭐 창피할 것도 없지 뭐 사실. 그리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이에 반해 이혼 당한 후의 남편들의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반항이로군 몰랐던 그 순둥이, 더 나아가 항상 이리저리 마음껏 부리던 아내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남편들의 인생 한순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하나하나 꼽아보자고요. 아,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재산 분할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된다. 앞서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하는 두 번째 이유, 평소 집안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처음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걱정이 아내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 돈 문제는 어떻게 하지? 뭐 사실 이런 게 아니랍니다.
아, 그러면 나 혼자서 밥을 어떻게 먹지? 나 밥할 줄 모르는데. 아씨, 불편하게 생겼네, 진짜, 이거. 이런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 걱정에 일단은 이혼하자는 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네요. 참 딱한 현실이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단면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여 년 같이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불편함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사람의 이기심이란 참.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하는 이유. 세 번째, 여성에 비해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고 약 먹기를 소홀히 하는 남성의 특성 탓에 건강이 나빠지기 쉽다. 시간 맞춰 잊지 않고 꼬박꼬박 약 챙겨 먹는 거 귀찮죠. 하다못해 비타민제라도 참 귀찮습니다. 잊기 쉽고. 아내가 챙겨주니까 지금껏 그렇게 먹어와서 건강 챙긴 거죠. 이혼 후에는 이 번거로운 일을 시간 맞춰 꼬박꼬박 혼자 해야 되니까, 어휴, 이건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하는 이유. 네 번째, 자녀들과의 단절을 부른다. 흔히 자식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평소 친밀도가 높은 엄마와는 계속 가깝게 지내는 반면에, 아빠는 잘 찾지 않게 됩니다. 대화 없는 아빠를 위해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식들과 아빠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거죠. 이제 그 아내가 없으니 자식과 아빠 그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아내의 큰 역할을 뒤늦게 느끼게 될 겁니다.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 부부 동반 모임이나 동창 모임 등에 나가지 않게 돼서 사회적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이혼이 흔해졌다 해도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이혼이 대화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오직 못났으면 하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죠. 뭐 최근 일이니까 너 어떻게 살아? 아, 나씨 이혼했어. 그럼 다들 물어보죠. 왜 이혼했어? 너뭐 잘못했냐? 너씨 바람 폈냐? 뭐 여자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요. 그러한 불편한 질문들을 대하느니, 야,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친구들과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 손자 손녀를 보기 어렵다. 아직 손자, 손녀, 뭐 저도 손자, 손녀는 아직 없습니다만, 은퇴 이후의 즐거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손자, 손녀 재롱을 보는 거라네요. 하지만 자녀와의 단절은 손자, 손녀들과의 단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아내는 이혼 후에도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돌보실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식들이 애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애 보는 것도 서툴기 때문에 뭐 미덥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웬만하면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결국 손자, 손녀들까지 만나볼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삼식이가 이혼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 일곱 번째, 자녀와의 단절, 그리고 친구들과의 단절이 우울감, 무력감, 그리고 외로움을 유발하고 결국엔 우울증을 불러와서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부르게 된답니다. 혼자 살게 되는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밖에 나가서도 진심을 담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아내 한 사람하고만 헤어졌을 뿐인데 결과는 온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듯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선 우울증 아니라 다른 병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야 남편들은 아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 출발은 모두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내와의 이별 후에 세상은 남편들에게 천지가 뒤집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좋은 변화는 좋은데 몰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죽하면 나이 들어 남편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가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듣게 되면 그냥 허허허 웃음이 나오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쪼크거든요. 남편에게는 인생 후반전에 그만큼 아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애들이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하늘이 주신 제 명까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도 아내와의 이혼만은 피해야 합니다. 아내가 주는 어떠한 서름이 몰려오더라도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이 악물고 붙어 살아야 하는 거죠. 아내의 보살핌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나력으로 떨어지니까 말이죠. 이게 제가 아내를 주님으로 떠받들고 사는 이유입니다. 제 나름의 생존 전략인 거죠. 고심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아내분들과의 이혼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 카드는 뭐가 있으세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실 겁니다. 남편분들의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